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가야 고궁근 역사문화 크리에이터를 찾아라 라는 공모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야 문화를 알리고 가야 고궁근의 유네스코 등재를 기원하는 공모전입니다. 명관이가 가야 고궁근을 세계유산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가야 고궁근은 세계유산 등재 추진 유네스코 1차 관문을 통과하였습니다. 2022년 7월에 개최 예정인 제46회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하마는 아라가야의 고도입니다. 가야 문화의 토기가 돋보이는 박물관의 디자인을 보고 계십니다. 하만 마리산 고분군은 하만 일경에 속하는 고분군입니다. 마리산 고분군은 마리산이라는 산은 의미는 우두머리 산이라는 뜻으로 마리산이라고 지었습니다. 가야 분지인 40m에서 70m의 나지막한 구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출토된 유물들을 보고 계십니다. 다리 접시와 불꽃무늬 토기도 보입니다. 화살촉과 화살통도 보입니다. 많은 토기와 접시와 항아리들이 있습니다. 고분군은 52만 제곱미터의 단일 고분 유적으로는 국내 최대의 유적군입니다. 꼭대기에서는 대형 붕토분이 출토되고 있고 경사면에서는 중소형이 출토되고 있습니다. 마리산 고분 전시관도 보입니다. 지금까지 1호에서 37호가 출토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1000기 이상의 고분이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가야 문화는 예술성과 실용성을 고루 갖춘 수준 있는 문화입니다. 아라가야의 대외 교류를 짐작할 수 있는 많은 유물들이 출토되었습니다. 말갑옷이나 말갖춤새, 꾸미개, 철제 무기리와 토기 등이 보입니다. 이날 유네스코 등재를 기원하는 자전거 투어팀이 투어를 시작했습니다. 우수한 가야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꼭 등대되기를 바랍니다.